경산의 한 법인 택시업체가 무허가로 택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택시노조는 사측이 최저임금과 부당이득을 반환 소송 선고를 앞두고 패소 가능성이 커지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라 주장합니다. 보도에 박정 기자입니다. 영업용 택시 100여 세대를 운행하고 있는 경산의 한 법인 택시업체. 최근 경산시로부터 사업 면허 취소와 과태료 1천만 원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습니다. 무허가 택시 협동조합을 만든 뒤 법인 택시의 수익금으로 출자금과 실질적인 운영비를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유류비 등 운송 비용을 기사들에게 부담시켜 세 번이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에서 택시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하고 출자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되는 거죠. 매년입니다. 혹시나 법원에서 사이를 해도 요즘이 증가가 3척이기 때문에 전면 취소라고요. 문제의 발단은 노조와 일부 법인 소속 기사들이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노조 측은 선고를 앞두고 사측이 패소 가능성이 커지자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포기하고 협동조합 체제로 운행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택시법인은 전액관리제 위반 등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기사들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 체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일단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은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 부분이고요. 인정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뭐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인수는 했지만 저희들은 이 계획을 다 완전히 지금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지금 법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법인 소속 택시기사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택시협동조합을 믿고 출자금을 낸 기사들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 면허 취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직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불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사무실에서 협동이 안 되고 면허 취소가 됐으니까 출자금을 이제 반환해달라.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이제 좀 기다려라.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규모 법인 택시의 유례 없는 사업 면허 취소 사태로 무고한 택시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처지가 비슷한 다른 택시 법인에서도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